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 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 Living God, our Father, we thank you for enabling us to offer the Sunday second service as a harvest thanksgiving worship. 感谢神，让我们能够献上新家族献身礼拜。Thank you for saving us and allowing us to be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愿这个礼拜能够成为向神献上感谢、赞美和荣耀的活祭和属灵的礼拜。May your kingdom come and may you receive all the glory through this worship. In Jesus Christ's name, I pray. 愿通过这礼拜能够得到神得到最高的荣耀，奉耶稣基督的名祷告。Amen. Amen. Let us sing praise to God by singing hymn number 36. 唱赞美诗36首。Confess our faith to God through the Apostles' Creed. 我们用使徒信经向神告白我们的信仰。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 us sing praise to God by singing hymn number 325. 向神献上赞美，赞美诗325首。 예수가 Come and pray on our behalf for this worship. 李金盛长老为我们做代祷。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我们所领受的并不是世上的灵，乃是从神来的灵，叫我们能知道神开恩赐给我们的事。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啊, 感谢你. 재앙과 사단, 지옥 배경의 운명 속에서 태어나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感谢神，我们原本出生在灾殃、撒旦还有地狱背景的命运之中，神却让我们与基督一同能活过来，靠着圣三位一体神宝座的祝福与我们同在。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가족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这一刻，以马内利的所有的家人，还有分散全世界的门徒们，在宝座面前握住神所赐的应许，一同献礼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愿圣三位一体的神得到最高的荣耀，愿所应许的五旬节在马可罗降临的圣灵的充满赐给我们。 하나님, 세상은 점점 3단체의 내피림 운동과 종교단체들의 명상 운동으로 갈급한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神啊, 这个世界因着三个组织的拿非利运动，还有宗教组织的冥想运动，把渴慕的不信者的心和想法、灵魂全部偷取。 그리고 사단은 인생 12가지 문제로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 놓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而且撒旦靠着十二个问题正在欺骗我们，已经靠着十二的问题做好陷阱网罗，还有框架，让我们总是走向灭亡的路。 복음 없는 교회들은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고 문을 닫고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没有福音的教会对此不能给答案，正在迎来倒闭的时代。 이런 시대의 위기 앞에 세상 살릴 임마누엘 광주 성전을 세우시고 2000년 동안 없었던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在这时代的危机面前，神树立了要救活世界的以马内利光州的圣殿，恢复了2000年以来一直没有恢复的三个愿，并且建立了237治愈瑟米的望楼，向全世界能够发起基督的光，因此而感谢神。 이제 우리와 후대들이 일어나 전 세계로 덮치는 영적 재앙을 막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언약적 한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现在让我们还有后代能够兴起，阻挡扑向全世界的属灵的灾殃，让我们恢复救活教会的应许性的汗。愿神让我们恢复这汗。 하나님, 7, 8월에 진행될 WRC 리더와 본대회 그리고 렘넌트 서밋위원회 여름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神啊，愿你祝福在七月和八月将要进行的 WRC 领袖，还有本大会，以及我们 Remnant 顶峰委员会夏日领袖会。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응답 24, 25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愿准备大会的所有的辛苦的双手能够享受应允24、25的祝福。 여름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숨겨진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237 선교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通过夏日灵性训练，愿我们人们的隐藏的属灵问题得到治愈，能够享受237宣教还有属灵顶峰的应允，能够成为预先确认的时间。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今日见证话语的吕光中牧师用圣三位神的武力充满在他的身上，愿通过他赐给我们一周将要成就的话语。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担任牧师以及所有的副教牧人员身上，愿加给同样的恩典。 원네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愿神悦纳我们文内斯唱诗班的赞美，愿我们的心灵得到治愈，得到力量，成为有能力的赞美。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靠解决人生所有问题的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God's word that will be fulfilled is from 2 Corinthians 4, 16 to 18. 是必定要成就的神的话语, 圣经章节是哥林多后书 4章 16到 18节。 I'll read that for you.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 2부 예배의 제목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이겠습니다. 我们二部话语的题目是外体和内心。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0.1%의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有一般人不知道的只有0.1%的人才知道的 지구상에 왜 멸망이 왔고 또 계속 왔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为什么地球上临到了灾殃苦难大部分的人不知道 지금도 많은 세계 나라들이 어려움 계속 오고 있습니다. 现在很多世界国家正在临到苦难 왜 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但是不知道为什么会到来这样的问题. 지금 대부분 회사에서도 일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일을 많이 합니다. 你们大部分在公司工作.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 와서 무너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大部分的人有一天突然临到个人的问题，所以跌倒.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却不知道为什么会这样.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고린도전서 4장 16, 18절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所以首先该知道的就是哥林多前书4章16到18节首先应该确认神的话 어려움 당하는 복음 가진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라. 告诉那些有福音的遇到苦难的人不要上胆.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因为我们的外体虽然毁坏，内心却一天新是一天. 예, 이게 중요한 것이다. 因为这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在16节说这才是重要的. 또 환난은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은 잠시다. 而且我们受到的苦处是至暂至轻的. 그런데 이 잠시 당하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而且这个暂时又轻的苦处是为了成就极重而且无比永远的荣耀.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这永远的荣耀不是我们接受，而是神通过我们来成就. 이게 17절입니다. 这是17节. 대부분 사람들 내용도 모르죠. 왜 고난이 왔는지도 몰라요. 大部分的人不知道这个内容，也不知道为什么会临到苦处. 그래서 이걸 꼭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但知道这个的人是不一样的. 이 지금 그 0.1%의 사람이 세계 복음화인데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0.1%的人才成就了世界福音化，他们是不一样的. 더 중요한 것은 3절, 17절에, 18절에 또 이 얘기했어요. 更重要是在第18节. 우리의 주목할 것은, 因为我们顾念呢. 우리가 잘 알고 봐야 될 것은, 这句话的意思是我们应该清楚的知道，而且要看.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不是能看见的，而是看不见的. 이게 18절입니다. 这是18节. 그렇죠. 是对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这是非常重要的话.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0.1%밖에 안 돼요. 但是知道这个的人只占0.1%.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여러분 아느냐 모르냐가 키입니다. 你们到底知不知道这个答案内容，这才是关键的. 그래서 시대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 사람 요 정도밖에 안 돼. 0.1%도 안 돼요. 所以在每个时代知道这个的人啊几乎没有只占0.1%.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자세히 보면 반드시 이 사람 통해서 역사를 났어요. 但仔细查看圣经和历史是必定通过百分之零点一的人兴起神的做工。 아무리 성공해도 다 망했어요. 即使再成功，是全部都会败。 그걸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성공한 만큼 고통이 많았어요. 都以为是成功，但是成功有多少，他们的痛苦就有多少。 그렇죠. 강대국이 뭡니까? 전쟁 많이 하고 고통 많이 주고 고통 많이 당하고 강게 강대국이요. 什么叫强国？就是给挑起了很多的战争，而且带给人很多的痛苦，自己也经历很多的痛苦，然后败亡的就是。 지금은 강대국이 그때보다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전쟁을 오히려 말리는 편이지 강대국이 안 하죠. 现在的强国和过去的强国是不一样的。现在的强国反而是制止战争，是不打战争的。 그런데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但属灵问题却非常的严重。 오히려 후진국 영적 문제 더 적어요. 강대국 영적 문제 너무 많은 겁니다. 反而落后国家属灵问题轻一些，属灵先进国家更严重。 왜냐?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모르니까. 因为他们不知道眼睛看不见的这些。 오늘 이거 알고 꼭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大家今天要知道这个，并必须要蒙应允。 고린도 교회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我们首先要确认哥林多教会的这个。 바울에게 중요한 만남이 일어났어요. 在保罗身上发生了非常重要的遇见。 꼭 보면요. 외국에서도 오는 사람 보면요.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안 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요. 看那些从国外来的人，总是不行的人去找只能不行的人，非常神奇。 그걸 같이 막 불신앙하고 같이 염려하고 도움은 될지 몰라도 망해요. 然后一起忧虑，一起不信仰，也许会带给帮助，但是一同一败。不信하죠. 되는 사람 찾아가서 되는 걸 배워야지. 꼭 안 되는 사람 찾아가서 안 되는 거 해가지고 같이 무너지고 그러게요. 应该去找能成的人一起成才可以，但是必须要去找到不行的人，然后一起失败。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所以遇见是非常重要的。 옛날에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동성교회에서 좀 정신이 돌아간 여자가 있었어요. 过去我在做父母师的时候，有一个叫东升教和有一个姊妹，她有精神问题。 근데 누가 봐도 돌았다 이래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 볼 때 전혀 안 돌았어요. 应该她的外表是任何人看来不正常才可以，但是正常人看来她都是很正常。 그 우리 몰랐죠. 所以我们没有看出来。 전혀 겉보기는 안 돌았다니까요. 因为外表看起来一点不像有问题。 아마 부모님은 알은 것 같아. 但是好像父母是看出来了。 근데 그 부모는 안 믿어요. 但他父母是不信。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他总是来我们教会。 그 전도사 한 분 있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전도사인데 이 아가씨가 그 전도사님 굉장히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当时有一位传道士，可能这个姊妹呢非常喜欢这位传道师。 그래가지고 전혀 없는 거짓말을 믿는. 然后他就开始编出谎言。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 하는 짓이요. 就是有精神问题的人才能做出来的。 자기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他到自己父亲那里撒谎。 저 전도사님에게 강간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那个传道师强暴了自己。 전혀 아닌데. 根本就没有这回事。 근데 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고 몽둥이 들고 와서 사무실에 그 전도사를 반 죽도록 팬 거예요. 他的父亲信以为真，拿一个大棒子来找到教会的办公室，把这位传道士打个半死。 그 이제 우리 사찰 하시는 분이 힘이 좋아요 이분이 뭐 죽는 소리가 나니까 달려가 보니까 몽둥이를 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 안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我们教会看教堂的这位执事，他力气很大。然后听到教堂办公室有一个很奇怪的声音，跑过去一看，人已经打个半死了，然后拦下来。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后来确认之后发现是完全是谎言。 그러면 난리 났죠. 所以教会就完全沸腾。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아버지 간만에 두겠어요? 如果是他人的话，那肯定要蹲监狱的，怎么能会放手不管呢？ 그래도 뭐 교회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해외에 잘 됐어요. 因为是教会里发生的事情，然后传道士本人。也说没有关系，然后就这样了了。但是他还是来教会，外表看起来很正常。한 6개월 안 보여. 过后6个月就看不到他。 그래서 뭐 교회 안 오는가 보다 이런데 누가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해. 정신도 일하니까 뭐 병원에 갔는가 보다 이렇게 했죠. 愿意为啊，他可能不来了吧，因为精神不正常，可能有人把他带到精神病院了吧，我们是这样认为。 한 6개월 지났는데 남자 하나 데리고 왔어요. 过了六个月之后，他带一个弟兄过来了。 그래서 뭐 잘 됐다, 뭐 그럼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我们心想，这下可好了，结婚就可以了吧。 그런데 이 남자도 정신 이상한 거예요. 但是发现这个弟兄也是精神很异常。 우리 똑같이 다 얼굴 쳐다보면서. 웃은 것도 아니고 비웃은 것도 아니고 놀래가지고 어쩌면 그래 닮은 걸 찾아왔는지요.
기가 차게 만나가 찾아온 거예요. 所以我们所有的人就对视他们两个人的相遇真的是非常的神奇，两个人真的是差不多。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所以遇见是非常重要的。 로마를 복음하는데 가장 역할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在成就罗马福音化当中起到最大作用的是哥林多教会。 예, 사단은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그게 속은 선 교인이 대부분이요. 所以撒旦自然会攻击哥林多教会，在那里大部分的人都被欺骗了。 바울이 중요한 만남을 세 번을 했어요. 保罗有过三次非常重要的相见。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第一次领受福音的时候遇见了叫亚拿尼亚的人。 그리고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之后遇见了巴拿巴。 이게 바울과 만난 첫 번째 만남이죠. 这是与保罗的第一次遇见。 그 다음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之后, 바실라, 야줄라 부부와 바울로 相遇见. 나중에 세 번째 만남은요? 后日, 第三次遇见, 第三个遇见. 마게도냐의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是遇见了 마其顿的门徒们. 이걸로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 겁니다. 借着这个成就了 로마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 굉장히 중요하죠. 这是非常重要的. 자, 정말 그 바울이 첫 번째 만난 0.1%의 속사람들이요. 是保罗第一个遇见的百分之零点一的人啊内有内心的人。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在他们身上发生了怎样的事? 여기서 만났는데 바울이 보지도 않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깨닫게 된 거죠. 在这里遇见，但是在这里领会了保罗也未曾去过的加略山、橄榄山，还有马可罗的应许。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虽然保罗没有在那个地方， 15가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보좌의 축복. 깨닫게 된 거죠. 但是在那里明白了十五个应允，就是任何情况都能够得胜的宝座的祝福。 이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요. 而这些人正是这些。아나니아, 바나바의 사람들. 是亚拿尼亚。 누굴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所以遇见了谁，这才是重要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나왔냐? 일곱 가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미션이 나왔어요. 在这里出现了任何人无法拦阻的七个mission使命。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7대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而且从这里开始了七大旅程。 아직 바울은 여기 없었어요. 保罗还没有在这里。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但是保罗是遇见了在这里的人。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成为了非常重要的。 그리고 이 사람들은 0.1% 속 사람인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이죠. 他们是属于百分之零点一的人，内心的人，但是有第二次遇见。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他们就是百基拉夫妇。 이 브리스가 부부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예,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这个百基拉夫妇是非常重要的人，是曾经生活在罗马，然后从罗马被驱逐出境。 어떻습니까? 你们怎样看？ 쫓겨나야만 바울을 만나게 돼요. 他被驱逐出来才能够遇见保罗。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他们是在使徒行传二章十节在马可罗的现场蒙恩典的人。 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니까 바울과 만난 거예요. 他们在使徒行传十八章一到四节与保罗相遇。 이 만남이 엄청난 축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这见面成就了极大的祝福。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만드는 속사람이 뭐냐? 이 만난 사람 둘만 만나도 역사를. 你们应该看到的是什么？神造就的内心到底是什么？这样的人只遇见两个人也可以。 굉장히 중요합니다. 这是非常重要。 정말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 그 만남은
반드시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如果你们遇见了真的知道福音、享受福音的人的话，这个遇见必定会救活你的产业。 예, 정말 이 만남을 제대로 깨닫고 속 사람의 이 비밀을 알면 역사에 나요. 真的明白这个相近的祝福，而且知道这个内心的人的奥秘的话，必定会兴起神的工作。 여기서 만났는데 산업이 같아. 在这里遇见却是产业是同样的产业。 여기서 만났는데 그 부부와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在这里遇见之后，与夫妻一同进入了会堂。 이렇게 들어간 것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됐어요. 这样的进入成为了救活哥林多教会的路。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복음만 일어났잖아요. 而且通过他们成就了罗马福音化。 자, 세 번째 0.1%의 세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那遇见了第三个百分之属于百分之零点一的人，这是哪里呢？ 하나님께서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16章6到10节，神告诉他往马其顿去。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马其顿的人来召唤我们，说来帮助我们。 일 환상 중에 딱 본 겁니다. 在异象中看到了这个。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마게도냐 제자들 만난 것은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在马其顿的遇见是保罗亲自看到了神的带领和做工。 가자마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到了那个地方，他保罗先找祷告的地方，然后遇见了吕底亚。 이런 만남들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好像只是两个人的遇见，却兴起了能够改变世界的什么工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 치유하는 것이 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세계적인 응답이 와요. 你们要知道的是，好像你们遇见一个有属灵问题的人做事工，但是只是一个人也会兴起世界性的什么工作。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런 적 있다면 알 겁니다. 如果你们真的医治过有属灵问题的人，就能够听明白这句话。 이래 가지고 갔는데 사도행 16장 16절 1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之后去了一个地方，看《使徒行传》16章16到18节，医好了被鬼附的人。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这个好像算不了什么。 그러나 세계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但却兴起了世界性的应允。 이 고친 경험이 여러분 있고 복음으로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생은 완전히 바뀌는 일 벌어져요. 如果你们经验过这样的治愈的现场，而且靠着福音治愈过人的体验的话，必定会兴起改变世界的什么工作。 감옥 그것 때문에 감옥 속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因着这事下在监狱，但是毫无相关。 거기서 더 큰 역사였나? 反而在那里兴起了更大的什么工作。 이런 걸 아는 사람을 말해요. 是指知道这些的人。 우리 속 사람 이 말은요. 굉장히 성경에만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这内在的人是指在圣经里使用的非常重要的话。 쉽게 말하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이요. 也就是有属灵奥秘的人。 세계를 바꾼 0.1%의 사람. 是改变世界的0.1%的人。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에서 일어나고요, 다락방에서 일어나야 돼요. 这样的人在我们的以马内利教会，还有在塔拉邦里面应该兴起。 육의 사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의 사람, 그 사람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면 반드시 어느 날 어려움이 와요. 如果你们停留在属肉体的人、外体的人的话，有一天必定会到来苦难。 학벌과 상관없이 와요. 跟学历毫无相关的。 어떡할 겁니까? 확인해 보세요. 想想看, 재물과 상관없이 와요. 跟你拥有的财富毫无相关的会到来。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어려워요. 越随着年龄的增长，会越来越令人苦难。那怎么办呢？ 그러나 진짜 이 속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역사입니다. 但是有这样内心的人，随着年龄的增长，越会兴起神的工作。 네, 그 사람은 좀 낡아지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也许外体稍微会毁坏，但是内心却新是一天。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는 120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 이상 없어. 눈도 어둡잖아요. 知道这个奥秘的摩西啊，直到被神接走为止，他非常健康，而且眼睛也没有昏暗。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但是比肉身性的更加重要的是内心。 이 사람들이 세계로 움직인 거예요. 是他们运转了世界。 여러분이 오늘 예배 2부 예배를 마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今天大家二部礼拜结束之后，应该认真想一想，该进到祷告里。 그랬더니 보세요. 所以才看看。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가장 고난당했던 데살로니가였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의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在最受苦难的帖撒罗尼迦遇见，而这个教会成了在亚该亚成为最典范性的教会。 무슨 교회입니까? 是什么样的教会?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是帖撒罗尼迦教会。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단어예요. 信望爱这三个单词是向着 예,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죠. 여러분 안 믿는다 반드시 역사 안 일어납니다. 如果不信的话, 불신앙한다 반드시 불신앙 역사 일어납니다. 如果有不信仰, 必定会到 여러분이 혼란스럽다 반드시 혼란 일 옵니다. 如果你们有混乱的话，必定会到来混乱的事。 여러분 흔들린다 반드시 흔들린 일 생깁니다. 如果你们里面动摇的话，必定会发生。 예수님 말씀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예수也说了，照你的信心。 믿음대로 될지어다. 照你的信心成就。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我没有任何的想法就会发生，让你没有想法。 나는 감사가 없어 그냥 감사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我没有感谢。 어쩔 수가 없어요. 那就会发生。 난 너무 감사해 감사한 일 계속 생겨. 我非常感谢，那么不断会发生有感谢的事。 이런 전부 영적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속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야, 네, 뭐 그 사람보다 속사람, 이 사람이 세계복음을 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사는 18장 1절에 4절 이 브리스가 만난 것을 가장 축복받은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8장1-4절遇见百姓了父，这是最蒙福的相信，一直走到罗马。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일 작은데 큰 응답 받는 길이 있습니다. 你们现在做的事很小，但是有能蒙大应允的路。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会发生遇见。 100% 사람요 육신 얘기예요. 100%的人都会说属肉体的话。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거 소통하세요. 你们要沟通神所愿的是黑暗倒塌的属灵的沟通。 그거 하나 했는데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只做了这一个，那会带来非常重要的应。 누가 이걸 못하게 할까요? 那谁不会让做这个呢？ 하나님이? 是什么？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是魔鬼在捣蛋。 결국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你们最终是听从了魔鬼。 지금부터 해보세요. 现在开始要做。 진짜로 간증한데 조금 했는데 역사는. 真的，我做见证，只做了一点点，也心悸神。 제가 양심적으로 주일학교 맡았을 때, 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얘들이 뭔가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고요. 我负责主日学的时候，我就想应该让这些孩子知道福音，能祷告才可以。 그게 인생에 내가 제일 큰 복 받았는데 뭘 깨닫냐? 성경에 있는 전도를 깨달았어요. 애들 때문에. 人生蒙了最大的福气，就是明白了圣经中的传道。 중고등학생들이 삼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쟤들 신앙 안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속사람이 바로 그렇죠. 중학생过三重生活，他们的内心应该改变，他们的外体和内心是不一样的。 그래서 학교 찾아갔어요. 所以我找到学校。 찾아가서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이걸 살리는 겁니다. 没有去做别的，把他们的内心救活起来。 그랬더니 제가 렘넌트 운동하는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큽니까? 开展 렘넌트 운동의 복이 多么 感谢。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뭐 내가 딴 거 그거 할 거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사람. 没有必要去做别的，像他神最所愿的是什么？ 아 청년들 모아놓고 좀 했는데요. 그게 내가 세계복음화 발판 되어줬어. 我把青年聚在一起做了一点点，这成为了我成就世界福音化的踏板。 하나님 은혜로 영적 문제 많고 정신 이상하고 무당들 모이는 촌에 전도하러도 갔어요. 出于神的恩典，我进入到有很多属灵问题，还有精神问题的巫术村去传福音。 그것도 제가 간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난 거기서 굉장히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而且这不是我自愿去的，是教会让我去，所以不得不去。但是在那里是神的恩典，我明白了很大属灵的祝福。 기억해야 됩니다. 要切记这个。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神所愿的属灵的人.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这好像看起来算不了什么，但是会。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거기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 일어나고 눈에 한번 흑암 꺾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만은 응답이 와요. 只要有一名神所愿的一个人的话，在那里必定会兴起属灵的胜利，黑暗会倒塌，而且神的国降临到。 얼마나 중요합니까? 这多么重要！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 我现在回想这种感谢，不能忘记。 교회 가면은 99.99%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 도움 안 되는 말만 해요. 去教会的百分之九十九点九九九的人会说在灵里不能带给丝毫帮助的话。 진짜입니다. 진짜 세계복음하려면요 인간이 만든 거 옳은 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如果真的想成就世界福音的话，人所造的正确的也不一定是对的，必须要记住。 말이요. 가는 교회마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如果去教堂，肯定有一个这样的内心的人。참 신기하죠. 真的很神奇。 난 그 사람들하고 마음이 통해요. 然后我与他们的心与心能够相通。 이게 나의 모든 저주를 내가 훌륭한 것도 없는데 모든 저주를 없애는 답이 돼요. 몰랐어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成为了除掉我所有咒诅的路。 아, 지금도 그 사람들 마음 남아 있어요. 现在他这些人也留在我心里。 꼭 교회마다 한 사람씩 있더라니까요. 去每个教会肯定有一个这样的人。 아니 이거 내가 처음 점수 간 교회는요. 이 교회는 막 희한한 교회야. 교회가 모이질 않아. 교인도 많은데 2부에 주일 예배는 사람 없어. 我第二个去的教会呢，其实信徒很多，但是二部里边的时候根本没有人，就人们不参加各种聚会。 꽤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교회인데 헌금도 안 해요. 他们信徒比较富裕，但是没有人奉献。 나 거기서 나하고 나이 같은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사람 보는 이름도 기억하고 지금 전장덕이라고 이름 기억하고 있어. 我现在能够记起一个跟我同龄的一位执事叫陈장철。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냐면요. 아니 결혼해서 애 하나 낳고 이제 사는 집인데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집을 팔고 달세로 옮기고 그 돈을 교회 헌금으로 성전 짓는 헌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有一个小孩子，但是把自己的房子卖了，自己租一个月租的房子，然后把钱全部为了建教会的建筑圣殿而奉献。 말이 쉽지. 쉬운 얘기 아닙니다. 其实我们现在说起来容易，这件事做起来并不容易。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통해서 내 교회는 영적인 굉장한 게 있더라고요. 他到底后日蒙了怎样的祝福，我是不知道。但是通过他给我带来的属灵的有非常重要的。 가는 곳마다 꼭 하나씩 있어요. 이름 기억해야죠. 성동교회는 이진구 장로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还有承德教会的怡金固长老，我现在能记得这个人。 이 사람은 한 번도 학교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못 갔대요. 他是小学毕业之后从来没有念过书。 근데 전부 과학을 했는데 교수 됐어요 나중에. 但是后来他向我做见证，他成了教授。 예, 그분이 하는 신앙생활을 이해 들으면서 야 참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거죠. 我听到他的信仰生活的经历。 그 사람 얘기 들으면 让我的 보도만 해서 영 살아있던 거 다 죽어. 如果听不信仰的话， 제발 그런 신자 되면 안 돼요. 不要成为那样的信徒。 많은 일꾼들 그런 일꾼 되면 안 돼. 남 영 죽이는 지도 주고 남도 죽이. 很多工人不要成为这样的工人，自己的灵也死。 이 사람 만나면서요. 내가 막 살아나는 거야. 我遇见这个人的时候，我的灵活起来。 그 장로님 간증 듣는데 내가 막 살아나. 我听这位长老的见证，发现我自己正在活起来。 저 동네 그 어떤 간 그 교회는 평화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름도 기나 정대수 장로 집사인데 그때 이 사람. 还有我去了一个平和教会，叫崇给树长老。现在我能记得他的名字。 이렇게 영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发现每个教会都有属灵的人， 복음의 사람. 是福音的人。 이 사람도 많이 배운 거 없어요. 他也没有念过太多的书。 이 사람 내가 갈 때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 이 사람 주일학교 부장하는데 우리 보통 9시 시작하나요 주일학교? 他是主日学的部长，一般主日学都是上午九点开始。 이 사람 아예 새벽에 옵니다. 他是凌晨就到教会。 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然后教会的所有的事情他都整理得非常好。 이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연합철강에 정비하는 두 사람 모집하는 1,000명 왔대. 그게 간단합니까? 他呢在我国非常有名的钢铁公司只超过两个人。 너무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을 영을 살려. 遇见他的话，发现所有的人的灵都会活起来。 아니 그 둘 모집하는데 얼마 1,000명이 나왔으니까 직 되겠어요? 这个联合钢铁公司呢只招聘两个人，但是有一千个人来应聘，他没有学历能聘上吗？ 마지막에 한 몇 명 뽑히는가 봐. 거기서 이제 제일 위에 사람이 면담을 하는 거예요. 可能选了几个人之后，最高的这个官位的人呢就面谈。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라. 是在那里发生。 뭐 할 말 없냐 이런 물어보고요. 这位公司的领导就问有没有话想讲。 그 정대수 집사가 일어나서 얘기하고요. 然后这位正执事就站起来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 규정이 한 달에 두 번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만약에 주일 다 지키게 된다면 저는 모든 야근 모든 거 다 하겠다는. 我是执事，所以我应该守主日礼拜天。如果招聘我的话，那除了主日之外，所有的加班。
家活我都自己来做. 옆에 부장이 있다 그러더래. 야, 그거 말이 돼요,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교회입니까? 然后旁边做一个部长就对他说你现在以为这里是教会吗怎么能会有这样的事情 제일 위에 오나가요. 그 말 듣고 있더니 그 사람 나갈 때 그러더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러더라. 但是其中最高层的指导者就说，等他出去的时候，就后面说一句，好像他是真信耶稣的。 대졌어요. 합격했어요. 后来被聘请了。 얼마나 일 잘했냐. 그 회사 사람 싸우다가 판결할 때 물으면 야 정대수인다 물어보자 이런다네. 그럼 판결 끝나. 그 정도요. 他工作做得多好呢他公司有纠纷的时候人们都说去找政治事吧然后政治事说什么就 사람이 다릅니다. 人就是不一样. 그때 당시 냉장고로 사는데요. 우리 같으면 사잖아요, 그냥. 当时他买个冰箱，如果是我们家里买冰箱，就随便买一个就可以了。 목사님 집에 냉장고 있나 없나 없다 하기네요. 他呢买冰箱之前先确认牧师家里有没有冰箱。 처음 봤어요. 我第一次见这样。 목사님 집 냉장 그때 냉장고 없어 옛날에 없으면요 거기부터 갖다 줘. 估计几乎每个家都不是有冰箱的。 목사님 집에 냉장고 없는데 내가 그걸 쓰면 되겠나요? 他想牧师家里都没有冰箱，我先用冰箱能行吗？못 말려요. 真是人没有人能比。 이래가지고는 이상한 사람 하나를 전도해 간 거예요. 然后他有一天给一个非常异常的人传福音带到。 보는 순간에 얼굴 안 갈린 데가 없어 다 치가죠. 我看这个人脸上有很多伤痕。 알코올 중독자. 原来发现是酒精中毒。 이게 전도해 왔는데 이걸 딱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 완전 변화했나 보세요. 他把这个人带到教会，后来这人身上发生了变化。 변화가 났는데 변화가 나니까 사람이 얼굴 색깔도 바뀌어서 양복도 아니고 딴 사람 같아요. 发生变化之后，人整个变了一个另一个人，就穿上西装来到教会，人们都看不出他了。 어느 날 그 회사 회장이 부르더래요. 有一天，这个公司的董事长就叫他。 너무 고맙답니다. 그래서 감사. 너는 어떻게 회사 일도 잘하고 그래 고맙냐? 你怎么工作也做得这么好，让我这么感谢。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저거 저기 내 동생이더라. 因为我觉得很丢人，所以一直没有。 고친 거요. 其实那个喝的烂醉的就是我的弟弟。 뭘 어떻게 이런 대로 고쳤냐? 你是怎么把他给改过来的？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속에서 교회 다니면서 저 복음계라고 저래 되었더니. 我没有做什么，只是把他带到教会，他明白福音，所以变了一个人。 여러분. 그요. 그런 사람 한 명이 큰일 했다, 이 옳은 일 했다, 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영을 살려. 做了大的事情或者是正确的事情，而是这样的事情使很多人的灵能够活起来。 아, 여러분 어떤 분 그래 하겠어요? 좋은 거 있는데 이걸 부모님부터 먼저 챙기고 목사님 챙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如果是你们的话，有好东西先想到父母，先想到牧师，能这样做吗？ 그러니 이 영적인 사람 한 명은요. 영적인 승리 일어나면 허감 무너지고 반드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所以这属灵的一个人必定会获得属灵的胜利，而且黑暗倒塌，在个人身上会神的国降临。 그렇게도 싸움만 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내 부모님 동성교회, 그건 싸움이에요. 지금도 싸워요. 동성교회我最后服侍的教会。 그 이상한 교인들이거든요. 영이 이상해요. 他们的灵就是。天天有纷争。 근데 그 속에서 내내 감동 준 명 두 명 나와. 但是在那个教会出现了让我感动的两个人。 있어요. 이렇게 영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정말이 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真的有属灵的人能够救活人的人. 그래서 내가 늘 손세만 이야기는 그거. 이 사람이 너무 복음 운동하고 영적이고 성공한 사람이요. 所以我总是提起姓孙的这位执事，他是非常属灵的人，而且开展福音运动的人. 그것도 옷장사는 집사 한 명이 있어요. 还有一位卖衣服的一位执事. 이 사람은 완전 복음인데 사람이 너무 뭐랄까? 他是拥有的是完全的福音. 옷장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가게가 너무 안 돼가 문 닫은 데만 찾아가서 그걸 빌려요. 他呢是怎么做衣服生意的？如果有个店铺生意实在不好要倒闭了，他就来接收这个卖服装。 그 가게를 다 살리는 거예요. 他就把这样的服装店。 그러니까 한 개는 저 동생 맡겨, 또 저기는 또 두 번째 동생 맡기고 네 군데로 옷장사를. 然后总共有四个服装店，这个店就是这样接收的，然后生意全部搞活。 뭐 형제가 네 명 이렇게 네 군데 이상 못 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세울 때는 날 초청해서 갔어요. 最后一个服装店开业的时候邀请我过去，我就去了。 국제적인 이야기 죽은 코너입니다. 是在国际市场最偏僻的一个角落. 그럼 제가 저 사람을 살리면 달라하게 뺏어가겠나? 아, 그거 주면 되지 뭐라 됩니다. 然后我说你把这个店生意做起来，有人会把你抢你生意的，他就说那就让他拿走吧. 네, 개업 예배 드린데 벌써 시간 맞춰 손님 와야 돼. 他在线开业礼拜的时候，人们已经看好了这个开业的时间，然后来 나 그러던 처음 봤어요. 손님이 개업 날 시간 알고 옵니까?
예배당도 아닌데. 客人呢已经恰好了他开业的时间，然后来上门。 나중에 알았어요. 后来我才明白。 옷을 팔고 이 사람에게 간증하고 옷 팔고 간증하고. 他每一次卖一件衣服，然后做见证，卖一次衣服就做见证。 완전 다 고객이 된 정도가 아니고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所有的人不是只成为顾客，而是都成了他的门徒。 아니 옷 장사하는데. 他只是卖一件衣服而已啊。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非常惊人。 목사님 제가 오늘 이번 지난 주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他有一天对我说，牧师，我上一周做了禁食祷告。 왜 금식?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하잖아요. 我说你有什么事吗？因为有事才能做禁食祷告。 아닙니다. 요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没有，不是，最近我的贪心太大了，所以我在神面前悔改了。 그거요. 목사보다 낫잖아요, 신앙이요. 我觉得他的信仰比牧师。 집사가 내가 3일만 금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러더라고. 이미 我没有时间，只做了三天禁食。 아, 그러나 금식 마치고 죽을 먹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我三天禁食结束时候喝粥，让我流出了很多感谢的眼泪。 그 사람도요, 많은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 얼마나 날 몰라 나를 살렸어요. 他救活了很多人，到底救活了多少人，我也不知道。但是他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아, 전도가 뭐다, 기도가 뭐다 이런 게 대한 탁 각인됐어요. 见到了这样的人，那祷告是什么，传道什么，这些部分刻印在我里面。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이고. 属灵的人啊，属灵的人是内心的人。 이 중에서 중요한 게. 在其中重要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시대도, 여러분의 현장도 반드시 로마가 있어요. 你们的产业、你们的时代啊、你们的现场必定是有罗马的。 그렇죠? 对吧？ 이 로마라는 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로마 있어요. 저 로마는 不仅有看得见的这个地区，也有属灵的罗马。 예, 사업을 잘한다는 말은 실제적 지역적 로마를 장악한 거예요. 产业做得很好，说明他实际掌握了这个产业的罗马。 예,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은 영적 로마를 장악한 겁니다. 灵里胜利是指他掌握了属灵的罗马。 로마가 모든 흑암과 응답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걸 바울은 하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罗马是所有的应允和黑暗的中心，所以罗马保罗就看到了这个。但是在这里起到最大帮助的就是罗马教会的信徒。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是罗马书16章的人带给了很多的帮助。 그 중에 생을 걸고 평생 동안 태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인데 여기가 브리스가 부부였다 그 말이에요. 其中不顾性命一生带给帮助的人就是罗马书16章哥林多教会的百基拉夫。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속 사람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을 일부러 찾아 만난다는 건 힘들어요. 我们特意想见有这样内心的属灵的人是很难的。 그렇죠.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但是我这样下了结论。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아, 我应该来做。 그럼 되죠. 那就可以了。 그래서 아, 나는 사람 만나면 복음만 얘기해. 아, 我遇见人应该只说福音。 아,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얘기해야 돼요. 遇见人我应该只说神与我同在的凭据。 단 한 번도 남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我一次也不应该做出为难的事。 단 한 번도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我一次也不能去判断。 단 한 번도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我一次也不能让那些遇到苦难的人再一次遇到苦难。 제 신앙 되었어요. 这成了我的信仰。 오직 복음만 드리라. 我要唯独传讲福音。 오직 전도만 해라. 我要唯独传道。 오직 선교만 해라. 要唯独做宣教。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어요. 因为那里面样样都有。 어떻습니까, 여러분? 你们怎样看待？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까? 我是在讲道呢，还是把我里面的传讲出来？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동의해요. 그렇다. 我非常认定这些信息是对的。이 속 사람은 바울이 만난 속에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这内心的人在保罗的遇见当中遇见的非常重要的人。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교회는 흑암이 자리 잡고 뛰어들고 있죠. 因为没有这样的一个人，所以黑暗掌握了教会，在动摇教会。 이런 사람 살리는 영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요. 因为没有这样啊属灵的一个人，所以家庭在破坏。 가정에 흑암 들어닥치 시작하면요. 못 말립니다. 如果家庭黑暗开始攻击的话，就无法阻挡的，一定要切记。 여러분이 지금 회사나 교회나 흑암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보통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你们的教会还有公司，如果黑暗开始攻击的话，发生的不是普通的问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밀 가진 사람이 두 명만 있어도 역사나요. 所以必须要切记，有这个奥秘的人只有两个人也会兴起神的做工。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둘밖에 없어요. 바울과 브리스가밖에 없었어요. 其实哥林多教会只有两个人，只有保罗和百基拉夫妇。 심지어 아볼로까지 파당진대 연결돼 가지고 아볼로 파가 있고 그랬잖아요. 甚至连亚波罗也是跟分帮结派连起来，所以有亚波罗。 그건 전혀 상관없이 오직 복음운동한 사람이 브리스가 보고. 但是与这毫无相关的开展了唯独基督的福音运动的就是百基拉夫妇。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神当然赐下经济的祝福。 로마에서 무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而且后日确认他们的坟墓在罗马。 로마 가서 숨겼다는 아니면 거기서 평생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말이 돼요. 等于是他们在罗马殉教，要么就一生开展福音运动，然后死于罗马。 우리는 오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정말 영적인 이 속 사람이 살아 있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을 찾아 키우는 겁니다. 你们在遇见当中真的要找到有这样内心的属灵的人，找到之后要培养他。 이거는 실패한다 성공한다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那么这个与失败和成功毫无相关的，在你们自己身上会兴起神的工作。 오늘 이부 예배에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곳에 흑암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가족,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我们以马内利的家人，我们塔拉邦的家人所到的地方被拆毁的，全部能够救活起来。 가는 곳마다 흑암, 율법, 판단, 싸움, 분쟁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愿所到的地方黑暗、判断、律法还有纷争全部能够退去。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루게 해 주옵소서. 愿唯独显明福音的能力能够救活很多人，兴起这样的神。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for the message. Now let us sing Praise God by singing hymn number 543 as we give our prepared offerings to God. 感谢赐给我们话语，这一刻用赞美，向神献上荣耀，把准备好的奉献献给神。 Thank you.
Let us all stand and sing Remnant Arise, and afterwards, Pastor Hwang Sung-bae will come and give the offering prayer and benediction. 请大家起立唱赞美, Remnant 的兴起来吧之后, 黄香培 牧师为奉献祷告, 祝福祷告, 结束礼拜。 감사합니다. 感谢神的恩典.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如同瓦器般的我们的人生，让我们能够带着珍宝被耶稣基督度过的人生，感谢您.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虽然我们的外体在毁坏，但是感谢神赐给我们的恩典，让我们的内心能够一日新是一天。 이 생명 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因为赐给了我们这生命，让我们每天享受圣三位一体神的祝福。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현장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일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손길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적인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从今直到永远常常同在. 아멘.